아니면은 통로를 여기다 내자. 아 그래, 여기다 통로 내자. 그래, 야 이거다, 야 이거다, 유리카 이거예요.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통로를 내자. 좋았어.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어떻게 내냐면은 동선이 이렇게 동선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아 요거지 요거지, 맞아 맞아, 그래 요거다 요거. 그냥 똑방 하나 만들어주고, 똑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니 똑방 너무 넓잖아. 응? 하나 옆으로 하나 더 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하나 더 밀고. 아 이거 대칭이 안 맞네 이거. 이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하죠. 좋습니다. 길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은 좀 더 증축을 해서, 자, 이 정도 증축해가지고 예배당이랑 이런 거 만들자. 교실 이런 거 괜찮겠죠? 좋습니다. 네, 좀 더 욕심을 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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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좋네요, 딱 좋습니다. 어 좋아, 딱 이렇게 어 디자인된. 아 배치도가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걸로. 크으, 됐어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토대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토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승차를 어떻게 시키느냐. 승차를 여기 이렇게 시키지 하나? 네, 배치가 지금 여기 하나 세 명 배치 시키고. 됐어. 조명을 좀 여기다가 달아줘야겠는데. 야외 조명 같은 거 없나? 26 매트는 뭐야? 별게 다 있네요. 이거 밖에 달아도 되는 조명인가요? 이거? 아 그런가 보네. 그런가 봐. 이렇게 달 수 있는 거구나. 괜찮네. 이렇게 아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아 심신의 평화가 오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좋았어, 완벽하다. 아 야 대박이다. 좋았어. 입구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지금 되는 건데 왜 입구가 필요하냐? 벽파괴. 알게 됐네요. 아 이거 뭐야, 다 된 거구나. 아 벌써 이거 다 지워놨구나. 아유 우리 김씨 아저씨들 되게 잘한다. 몇 성급인가요? 아, 우리 호텔 아주 이제 좀 4성을 지나서 이제 5성을 향해 달아가고 있습니다. 달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만 해체하면 돼요. 뭐야? 아니 이런 미친놈들이 그새를. 어, 잠만. 야 이거 못 잤나? 야, 잠만. 야, 왜 잠깐에 그 틈을 타서 여기. 와, 그 자, 너 못 잡으면 해고야 너. 알겠지? 너 못 잡으면 해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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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 자식 봐라. 잠깐만. 어, 뭐해? 교도관! 여기 잡아. 이놈 잡아, 이거! 미쳐가지고. 아, 바로 앞에 교도관을 고용하는 그런 꼼수가 있었군요. 아, 그걸 또 뭐. 그걸 또 내가 못했네. 아. 야, 이렇게 내가 최초의 탈옥이 발생하다니. 아, 정말 허무하고 어이가 없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곳에 탈출을 해, 어떻게? 와. 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진짜. 어, 최초의 탈옥수에요. 최초의 탈옥수요. 와, 진짜. 야, 이거, 어? 눈 뜨고 코베 가는 게 서울만 코베 가는 게 아니구만, 이거. 교도소도 코를 개바, 코를 베가마. 아, 짜증나네, 이거.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아씨.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어이 없네요. 아, 나 황당해라, 진짜. 아,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딱 이런 거군요. 아, 진짜. 야, 정말 황당하다. 괜찮아. 한 명 정도 탈옥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갈 길 멀기 때문에 이 정도 탈옥은 뭐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거에 이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암시하는 뭔가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 두렵습니다. 뭔가의 불안한 미래를 본 것 같아 기분이 참 거시기 하네요. 사진 다 지워버리고 벽을 하나 여기 딱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딱 하고 물건을 여기다가 큰 깜방문 하나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은 좀 더 넓혀줍니다. 샤워실도 넓혀주고 수용실도 넓혀줍니다. 네, 물건을 샤워기 머리를 해체해, 일단. 해체하고. 어, 뭐야, 부상 입었네. 여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올 거냐면요. 의료실. 뭐가 들어올 거냐면은, 어딨냐. 예배당 하나 들어올 거고요. 예배당이랑, 의료실. 어딨어, 의료실. 의무실. 아, 건강, 아, 건강 연구해야 된다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 의료실이 지금 오케이. 아, 너무 위험한 데 있나? 의료실이? 의료실 이쪽에다 뺄까요? 청소실을 만들어야 되겠지? 계획을 한번 짜볼까? 세탁실! 그래, 세탁실 만들자. 그거 나쁘지 않네, 세탁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방을 청소가 필요합니다. 청소 안 했어? 현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현장 감독이 왜 없지, 지금? 오케이, 현장 감독 고용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제, 아, 어떡하지? 응? 뭐야, 왜 이래? 야! 구속시켜! 갔다, 아, 오이가
이거 야 어쭈 구속시켜! 다 구속시켜! 미쳐가지고 이거 다 왜 이러냐? 정신났네? 잠깐만 미쳐가지고 요리사 하나 더 넣고 아 문 닫으라고? 아 문 닫혀있는데? 아 요거 아하 아 문이 열려있었네요. 아 미안합니다. 저승에 구속시켰나요? 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승 안 갔습니다. 애들 저승 안 갔어요. 자 늘려. 근데 왜 심리학자가 생겨야 되구나. 심리학자. 그럼 우리 빨리 여기다가 의무실하고 심리학실을 빨리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합시다. 심리실을 하나 만들자. 그게 지금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죠? 심리실 하나 만드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심리실 하나 좀 더 늘려야겠다. 그지? 자 사무실 놓고 심리학자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사무실 하나 놓고 일단은 벽을 나 물건을 사무실 책상 여기다 놓고 파일함 그다음에 심리학자는 조금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됨에도 이렇게 좀 복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일 많이 죽어. 심리학자 제일 많이 죽거든 게임하다 보면은. 심리학자를 이렇게 대우를 해줍시다. 어차피 죽을 게 뻔하니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를 좀 연결해주자. 화이팅! 의무실 이사는 항상 인질이에요. 맞아, 의무실도 항상 인질이고. 자, 여기다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심리학자님 화이팅! 심리학자님 화이팅.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의무실, 여기 의무실 하자. 의무실 넓다. 좋다. 아 관광 빨리 해라. 의무실 여선생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죽으면 죽는 거 보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뭐 항상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산다는 게 뭐 다 그런 거겠지, 그지? 여기 청소실 하자. 그래, 여기 청소실 좋다. 청소실 그냥 일반 문에서 스태프 문에서 청소용구실. 네, 청소. 야, 청소해라. 이제 할 일 많을 거다, 이제. 어서 와요. 아, 의무실 여선생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그 실미도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 이 사람들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야. 교도관다 어디 갔냐 이거? 배치. 오랜만입니다. 네, 어서와요. 그 다음에 깜빡문을 하나씩 갖다 해주면 되겠죠? 좋았어. 배치.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의료실 됐죠?
알았어, 의무실. 그리고 저는 직원문으로. 침대. 의무실은 좀 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친 교도관 치료한대나요? 치료해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자, 여기다가 우리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의사 양반 이렇게 다 힐링해줍니다. 좋았어. 여기다가 책상 하나 놔주자.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책상 하나 놔주고 캐빈에 또 깐진하게 잠깐만. 여기다는 분류되는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됐죠? 뭐하니? 뭐합니까? 여선생? 아, 샤워, 샤워머리. 이렇게 됐어요. 아, 좋다. 야, 여러분들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그죠? 야, 드디어 뭔가 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죄수가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얘네 왜 이러니 자꾸 탈출하려고 그래. 미쳤네 이거. 뭐지? 아, 죄수 치료 중이라고? 요즘 버그가 또 생겼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치료를 해주고 데려가! 오케이, 해고. 죄수 들어왔다. 신병 받아라! 신병 받아라! 신병 왔다. 아, 야, 순찰 3명만 시키면 이거 돈 버는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하나, 이 둘, 이 셋.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돈 벌었다. 는 직원이 얼마 없네요. 자, 20명으로 제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보조금 보상 완료. 그 다음에 순찰은 없애줍니다. 순찰 필요 없어요. 여기만 순찰해주면 돼요. 어, 뭐야? 뭐가 막 나왔는데? 이게 뭐지? 야, 약물을 이거! 안 되겠구만. 여기다가 교도관 한 명을 항시 배치해야겠습니다. 의무실에다가 여의사 선생 한 명, 그리고 교도관 한 명 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이제 러브라인이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좋았어. 야, 잘 돌아간다. 그죠? 잘 돌아갑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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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의사가 유부녀면 어떡하나요? 그럼 뭐 슬픈 일이 되는 거지 뭐. 총수색 한번 하라고요? 그럴까? 죄수들이 싫어하는데. 총수색? 밥 먹고 합시다. 밥 다 먹고. 이것들 분명 식당에서 막 많은 것들을 갖고 나올 거란 말이지, 이것들. 안 걸리네 이것들. 야씨. 뭐야. 어어? 돌아가지고 이거 진짜. 야야야야, 어떡하지? 밀려. 어떡하긴 밀려. 스티키 써. 미쳐가지고 진짜. 아니 왜 자꾸.
왜 폭동을 일으켰지? 야 이것들 안 되겠어. 괘씸한 자식들 수색이야 이 자식들아! 어쭈요? 망치, 바늘, 포크, 칼, 칼? 뭔 경찰봉? 독? 독이라고? 다 독방 보내! 나 깜방 보내! 자식들 이거 정신 못 차렸어. 다 보내버려. 싹 다 보내. 어 불만 막 증가한다. 야 어떡하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야 왜 이래? 얘들아 많이 화났니? 화가 많이 났구나. 어 진정해라.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잠깐만요. 아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위험해 이거. 조심해야 된다. 독방 독방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이런 게 바로 독방이지. 어, 춤추고 난리 났네. 빠라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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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하. 또 이제 죄수들 들어오겠죠? 아 배고파. 아 라면 하나 끓여먹고 싶은 밤입니다. 닭발 하나 먹고 싶다. 닭발에 그냥 쇠주 한 잔 딱 해가지고. 김씨 우리 김사장 김사장 우리 끝나고 어? 망치? 우리 끝나고 닭발에 쇠주 한 잔 어때? 괜찮지? 괜찮을 것 같아. 약물 치료 이제 시작해볼까요? 작업 시간표가 없다고? 아 시간표에서 이제 작업을 넣어줘야 되죠? 샤워 2시간 하고. 그래 너네 좀 가두는 걸 내가 조금 줄여줄게. 그래 작업시간 그리고 자유시간 1시간. 자 이 정도면 어때? 나쁘지 않지? 그지? 그럼 금속탐지기를 깜빡 나가는 입구에 두라고요? 아 여기? 근데 깜빡 입구가 두 개라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아예 이제 여기는 모든 죄수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한 방에 검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하나 더 짓죠. 건물 하나 더 올리자. 보조금 뭐 받을 수 있.. 뭐 탐험할 수 있나 볼까? 방문권 교도소 관리 공원 관리 해제 공원 관리. 아이고 좋지. 그러면은 의사 하나 고용하면은 보조금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수 영양 연구?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뭐야 이거. 이틀간 낮은 품질 낮은 양의 음식을 하루에 한 번만 주세요. 폭동 일어난다 이 자식아. 안해 미쳐가지고. 보니까 방문실 돼있고 휴게소에다가 당구장에다가 TV만 건설해주면은 딱 타먹을 수 있는 돈인데 5,0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조금 좀 거시기한 게 있습니다. 깜빡 B랑 방문권으로 합시다. 그래서 전화기만 좀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 딱 6개만 오케이. 다음에 건물을 좀 더 증축을 시켜주자면은 어디를 증축시켜주느냐. 아 어디가 좋을라나. 나 뭐 작업장도 필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넓게 보자면 작업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깜빡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요렇게 통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야 미쳤어? 어 이 새끼들 왜이러냐? 똥이 아주 그냥 일상이네. 어 이 반란놈 자식들이 이거 아주 그냥 싹다 때려 잡아야지 이거 씨. 어? 죽음? 너 왜 죽었냐? 왜 죽었지? 근데 뭐 죽었으니까 일단 치워. 치워버려. 어? 아, 여기서, 아! 새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죄수복 나눠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하는구나? 아하, 이런 거군요. 좋다. 괜찮네. 옷 벗기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아, 괜찮네. 여자, 여성, 죄수는 없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아, 식사가 적구나. 왜 적지? 요리사 하나 더 해야 될까? 훨씬 낫네. 굿. 좋았어. 야, 진짜 많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대기업의 문턱에 들어섰네요. 아쭈. 막 나와. 뭐가 이렇게 막 나와? 자식들이 이거 안 되겠구만. 다음에 배터리. 배터리 두 개 증설해주고요. 오늘 어떻게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오늘 그래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아 우리 되게 괜찮게 만들었어 그죠? 아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합니다.